이 경훈님과 프리즘 뎁토의 경기가 펼쳐지게 되겠습니다. 프리즘 뎁토는 아무래도 명실상부 현재 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다. 챌린저스 리그의 스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지금 근데 확실히 이게 좀 스페셜 캠이 돼 뭔가 이 시즌카의 대결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와 얼티밋 선수가 거의 다 들어갔네요. 지금 뎁토님은 얼티밋 선수가 전부 다 들어갔고 깔았어요. 지금 깔았어요. 우리 경훈이 같은 경우에는 원톱에 얼티밋 조영국 은카 혼자 단독적으로 있습니다. 저 포메이션 자체가 굉장히 이제 드로아 포메이션. 수비도 굉장히 좋고 공격은 이제 역습을 딱 이용한 한타인데 아 이번에 확실히 좀 자체가 좋지 않을까. 전 이전 좋아하거든요. 황정민 포메이션과 그 다음에 프리즘 뎁토 선수는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백승호 한찬이 장결이 이승우 조영국을 깔아넣고 그리고 LP 네. 투덜두를 또 사용을 합니다. 얼리미 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승강전에서도 좀 종종 보여줬었던 그런 포메이션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프리즘 뎁토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4-2-2-2를 사용하는데 네. 이 선수가 4-3-3 아니면 4-2-2-2를 선호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는 플레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4-2-2-2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나왔고 조금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4-3-3보다는 조금 더 공격적이 가능하고 4-3-3은 굉장히 좀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럼 좀 재미없는 경기가 이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좀 재미있는 경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설 레인님 선수를 지금 전부 다 지금 컨디션 살아있기 때문에 네. 이번 경기에도 컨디션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프리즘 뎁토 선수를 왜 선택했냐면 네. 이번에 말 그대로 컴퐁을 노리고 왔다. 공부 많이 했네요. 공부 많이 했네 진짜. 왜냐면 자기는 이해가 안 간대요. 챌린저스 출전하면서 왜 선수를 새로 갈지 않고 나오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챌린저스에서 준비가 돼야지 조금만 올라가도 상금이 그만큼 나오는데 왜 준비를 안 하냐. 준비하고 나오는 자가 어떤 성적을 보여주는지 본인이 보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우세영이란 이름 세 글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우세영 선수가 미리 준비라고 나왔기 때문에 기대해 볼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훈과 프리즘 뎁토의 경기 준비 마쳤습니다. 바로 출발합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4강 경기입니다. 경훈 선수와 우세영 선수의 경기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리고 굉장히 놀라운 게 지금 얼리미 경훈 선수 같은 경우는 나이가 36이에요. 오! 제가 33인 선수들은 몇 명 봤거든요. 저랑 동갑이기 때문에 네. 뭐 김강 선수도 있고 정경훈 선수도 저희 85년생 라인인데 36살인 선수가 어찌됐든 이런 대회에 나와서 현재 지금 4강이잖아요. 네. 이런 기록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련미가 있겠네요. 확실히 피파 온라인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피파라는 게임이 좀 경험이 많은 선수들이 네. 좀 어린 뭔가 피지컬적인 측면보다는 경험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골 배분과 운영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이제 피파 온라인 3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이제 피파 온라인 3가 약간 그 게임 센스가 없으면 네, 맞아요. 확실히 좀 많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런 시야적인 문제도 있고 저는 이제 가장 힘든 게 솔직히 시야거든요. 내가 주고 싶은 쪽을 좀 늦게 봐요. 그래서 뭔가 뚫린 쪽도 늦게 패스를 주다 보니까 골로 연결이 좀 안 되는데 확실히 좀 노련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노련미가 어떻게 전해질지 4강에서 또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프리즘 뎁토 우세영 선수는 아까 전에 김대기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한 선수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한찬희 선수가 지금 볼을 많이 잡고 있는데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약간 발락이랑 비슷한데 조금 더 부드러운 발락 느낌이 아닐까. 저는 플레이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또 다섯 명, 그러니까 장결이 선수 빼고는 다 은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저도 예. 이것도 굉장히 좋은 각도, 슛 각도 좋았는데 네. 다행히 센터백에 맞았습니다. 적절한 태클까지. 자 장결이 선수 얘기까지 해주셨었어요. 네, 그러면서 은카를 사용하다 보니까 아, 이 선수들을 안 쓸 수 없겠구나. No. 저뿐만 아니고 많은 지금 분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오늘도 저희가 경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챌린저스 그렇죠. 참여하고 있는 선수들이 이런 것을 쓴다라는 건 그만큼 좋다라는 거기 때문에 구단 가치가 막 한 2천억까지 가고 뭐 여기 옆에처럼 1조 가는 사람은 잘 없잖아요. 그렇죠. 많이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좀 사용하시면서 조금 더 재밌게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경기 자체를. 활용할 수 있을 때 일단은 활용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챌린저스 리그는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백승호 측면에서 좋아요. 중앙쪽. 이 기회는 좀 아쉽네요. 호날두가 날개 돋친 듯 몸을 뻗어봤습니다만은 머리에 닿지 못했어요. 측면 라인에서 크로스로 올리는 플레이가
사실 가끔가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 정말 마크다. 정말 막 올린다. 막 올리다가 그쵸. 뭐 한두 번 얼굴에 뭐 머리에 맞으면 골로 연결된다라고 하는데 저것도 타이밍 정확히 보면서 올리는 것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올리면 자 시야. 오, 오. 자 지금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야 너무 좋았어요. 올라오셔. 골대 맞는. 와 진짜 좋았는데 이거 정말 아쉽네요. 형은. 아 진짜 시야가 넓네요. 36살의 시야를 그러니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금 방금 큐떡 자체도 엄청난 시야로 지금 뚫린 거거든요. 예. 네. 아, 정말 좋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또 반대로 뭐 시야의 싸움 노련함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지금 방금 우세영 선수는 개인기를 활용해주면서 뭔가 피지컬적인 측면 개인기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여줬었던 장면이 또 나왔습니다. 개인기 한번 볼까요? 자 올리나요? 올리겠죠? 요거 오! 자 비에이라 거덜렌드라 다시 한번 호날두 개인기 한번 가나요? 자 호날두 아! 쪽에서 다시 한번 와 다행입니다. 하, 수비가 좀 좋았어요. 이거 조금 더 과감하게 자꾸 크로스만 올리고 있는데 좀 더 과감하게 시드리블을 활용해서 개인기를 보여주는 장면들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런 타이밍이 나왔었는데 자 측면에서 공격 다시 한번 걷어냅니다. 아주 치열하네요. 확실히 대돔님의 그 공격 스타일이 센스가 진짜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잔개인기가 아니라 딱 정말 필요 적재적절할 때 딱 개인기를 써주면서 맞아요. 그냥 수비를 벗겨버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격진들이 개인기를 쓰는 게 아니라 패스를 위주로 했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 입장에서는 개인기에 대한 어떤 비중도가 또 낮춰졌기 때문에 나중에 그 점을 허점으로 만들면서 개인기를 또 쓸 수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역공으로. 재밌는 게 오히려 순위 경기에서도 조금 뭐 저도 그렇게 높지 않지만 월클이나 사실 뭐 프로 정도 가면은 개인기를 더 잘 쓰시는 분들 많아요. 계속 쓰고 네. 정말 가끔 이렇게까지 개인기를 하네 정신없게 약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히려 정말 잘하는 선수들 플레이를 보면은 적재적소에 개인기를 한두 번만 사용해주면서 타이밍만 뺏어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프리즘 덱도 우세영 선수가 정말 자주 보여주고 있는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겸 해설위원님은 지금 하신 말씀이 월드클래스 이하로는 아주 쓰잘데기 없는 짓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요? 뭐 어떻게 뭐 한번 싸워요? 아니 왜냐면 아 저도 월클을 자주 계속 가요. 저도 월클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노래방에 가면은 사실 간주첩부 전에 트라잉글 올리고 탬버린 막 치고 춤추고 했는데 막상 들어가면 픽사리 나는 그런 얘기 하시는 겁니까 지금? 아 지금 뭐 아니, 본인, 월드클래스 이하 본인이 지금... 월클이라고 아니다 프로페셔널이라 그랬나요? 지금 제가 볼 때 오늘 전수 내일 찍고 오면 안 됐어요. 왜 찍었을까 내가? 여기 왔을 때는 은장으로 와야 돼요. 네. 제가 지금 못 찍어서 안 찍은 거지. 다음 달에 제가 은장 찍고 오겠습니다. 다음 달에 제가 배치를 망할게 오패 해가지고. 네. 네 그렇게 하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팔콘 하나 사가지고 드시면서 그냥 경기 보고만 있어요. 아 백승호 좋죠. 자 중앙쪽 오면서 완벽하게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발이 닿지 않습니다. 조용욱. 많았어요. 자, 이승우. 네. 오 요거 심리전. 왔다. 왔다. 와! 야 기가 막혔는데 이거 키퍼 나오는 센스 봤어요 순간적으로. 오, 키퍼 누구예요? 키퍼 순간적으로 나와주는 센스 보여주면서 이거 막아. 그냥 멍 때리고 막으려고 했었으면 이거 못 막았거든요. 자 역습이다 호날두. 자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오. 자 하지만 받아내고 있는 캠벨 백승화 중앙 쪽으로 비이라. 생각보다 달리나요? 불안했네요. 한번 접네요. 우세영 선수가 프리즘 뎁도의 우세영 선수가 8강 단판 토너먼트만 이기고 나면 3판 2선 다전제에선 좀 자신이 있다라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게임 운영이 지금 어렵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중앙쪽 카푸 벌려줬습니다. 자 아래, 아래쪽에서 그렇죠? 뛰고 달립니다. 백승호 올리겠죠 왼발로 올리고 야 우세영 선수 지금 고전하고 있어요. 방금 크로스도 되게 짧은 크로스 좋은데 예. 머리가 안 닿네요. 머리만 닿으면 끝날 것 같은데 아쉽게도 자 말디니 다시 한번 걸어내는 경훈. 지금 보니까 우세영 선수가 약간 마음이 조급하거든요. 생각보다 어렵게 풀린다라는 게 지금 플레이어서도 지금 헛발질이 나올 정도로 네. 약간 급한 모습이 보이는데 조금 더 침착하게 할 필요 있습니다. 뎁도 선수가 워낙 경험도 더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거든요. 열렸다. 또 열렸어요 백승호에게. 자, 다시 한 경훈 선수. 야 아니 물건인데 물건. 진짜 물건인데 정말 잘하신다. 아니 공을 한 번씩 받을 때 말이죠. 방향 역방향을 진짜 많이 꺾는 것 같아요. 일단 시야 자체가 방금 브리트한테 주기 전에 호날두죠. 호날두를 주는 보는 저 라인이 정말 좋았거든요. 아 이거는 상대편이지만 칭찬을 좀 하자면 지금 후반전에서만 백승호 선수가 올리는 와. 크로스를 제가 3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예. 그렇다라는 것은 어찌됐든 한 우물만 판 거고 예. 크로스를 이런 식으로 계속 타이밍을 맞춰서 올리다 보니까 예. 굴리트 머리에 결국 맞았고 1대0으로 80분이 넘었는데 이기고 있다. 다른 선수가 아닌 굴리트의 머리도 망했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굴리트는 뭐 어디든 다 써도 되거든요. 센터백도 되고 뭐 그렇죠. CDM도 되고 수비 되고 다 되는데 머리에만 닿으면 그냥 꼬리거든요. 아니 근데 그렇게 측면으로 올려준 것도 벌려주고 시야가 굉장히 넓다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와 진짜 이 선수의 노하우가
남다르게 하고 경험치, 내공이 확실히 다른데요. 그리고 보통은 백승호를 오른쪽에 놔둘 수도 있는데 왼쪽으로 놔뒀다라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나는 플레이할 때 오늘 크로스를 많이 올리겠다라는 의미였을 것 같아요. 백승호. 그래요? 네. 와. 그게 결과적으로는 먹힌 거죠. 그러니까 선수 배치도 적전이. 잘했네요. 네. 아마 이 선수는 그 선수 배치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플레이를 할지 전개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고 한번 열렸죠? 자, 순간 티키타카로 들어갑니다. 발락 한번 접어주고요. 바로 아웃사이드 아웃프론트 슛으로 아주 막아냅니다. 야, 공격적인데 묵직한데요? 이 센스가 패스 센스가 정말 좋으시네요.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발락의 개인기도 워낙 좋았고 마지막에 슛 판단도 정말 좋았다라고 칭찬하고 싶은 게 90분이거든요. 여기서 슛해서 뭐 안 들어가도 어차피 코너킥으로 갈 게 뻔하니까 이거는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내가 다 활용할 수 있겠다. 나는 판단을 한 거예요. 맞습니다. 다른 거 패스로 돌릴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건. 한 번 더. 기가 막힌 세기골이 나왔습니다. 와, 이게 진짜 실전 경기에서 나오면 이승우는 데스타예요. 데스타죠. 지금 보면은 머리 자체가 예. 나 이승우다. 그렇죠. 이런 머리를 하고 와버렸어요. 지금 현지에 나가 있는 이승우 선수도 이 지금 방송을 볼 수도 있거든요. 받아줘. 이거 받아줘야 돼. 볼 거야. 아, 볼 거지. 지금 바로 봤을 거야. 그렇죠. 이승우 선수가 아마 네.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약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강력한 중거리 슛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와, 슈팅도 4-2, 2-0으로 경기를 종료하게 됩니다. 와, 아니 진짜 대단한 건 와, 이 경기도 경기지만 이 경훈 선수가 말이죠. 실력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선수랑은 좀 달라요. 시하면 시하,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페인팅도 그냥 굉장히 깔끔하죠. 정말 패스 자체가 진짜 매끄럽고 자신이 딱 줘야 될 때에 딱딱 줄 수 있는 그런 패스가 길이 너무 좋았고, 거기에 한 가지 더, 36살이면 약간 이제는 아재라고 이제 말 많이 하거든요. 아재의 힘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아재는 위대하죠. 모든 경험치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아재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벌칙 점수가 사실 이러면 확정인데 말이죠. 아까 저한테 그렇게 예. 대또님을 가고 싶다. 네네네. 갔는데도 졌으면 이건 뭐 그러면 딱밤한데도 맞고 그러니까 벌칙도 해서 일단 이 포인트를 두치아 푸쿠가 가져가게 됐습니다. 자, 진짜 할 말이 없네요. 결승까지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한 거는 1-1 상황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2-1이면 사실 확정이란 말이에요. 2-0 확정이죠. 2-0이 확정이니까 그냥 기분만 좀 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네, 나겠어요? 나겠냐고요. 제가 잘 이득도 볼 수 있으니까 이득 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경기가 이제 마무리되는 대로 우리가 이제 4강에 1, 2경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본 거는 우세영 선수와 경훈 선수의 경기였기 때문에 앞서 경기가 마무리되는 대로 저희가 대진표를 좀 보여드리기로 하겠고요. 경기 결과 나왔네요. 자, 거기도 마무리가 됐습니다. 와, 클랜 싸움이네요. 와, 같은 클랜의 싸움인 것도 중요하고 네. 이시골 김강 선수가 굉장히 이번에 의욕을 가지고 챌린저스에 출전했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아쉽게도 역시나 단판 토너먼트라서 그런지 몰라도 조금 아쉽게 4강에서 탈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게 확실히 단판이다 보니까 무조건 한번 계속 이겨야 이것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3판 2선승, 여기서는 이제 3판 2선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3판 2선이죠. 지금부터는 이제 정말 실력적으로 평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럼 어차피 포인트를 지금 두 개 두차프크님이 가져가셨기 때문에 사실 벌칙은 받게 된 거고 결승 우리가 맘 편히 편파 해설 없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알겠죠? 네. 재밌겠네요. 재밌겠죠? 네. 나중에는 30억 바로 그 이하의 선수들을 뭉쳐가지고 여러분들도 편파 해설을 보고 싶으실 텐데 아쉽게도 편파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실. 아니 별로 아쉽지 않아요. 엄청 얼마나 지금 댓글로 많은 분들께서 막 왜 안 하냐, 편파해야 된다, 편파해야 재밌다, 결승전 김대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이런 글들이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응 없어. 응 없어. 그런 건 없어. 응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응 알겠어. 너만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현재 상황은 8강과 4강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단판으로 진행을 했고 지금 보면은 하나의 클랜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실력이 사실 메이저급이라고 볼 수 있는 선수들인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예전에 그 플레이를 봤었을 때 아, 챌린저스를 하면은 정말 그냥 3부 느낌, 정말 3부 리그 같은 느낌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렇죠. 이제는 그게 아닌 이분들이 챔피언십을 가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그런 거였거든요. 그냥 온라인에서 특히나 PC방 유저들 중에 잘하는 선수들이 나와서 뭔가 같이 그냥 즐기는 장이었던 느낌이었었는데 이제는 정말 챔피언십을 가기 위해서는 챌린저스에서 어느 정도 내공을 쌓고 가야 된다라는 네.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김대겸 해설위원님에게 챌린저스란?
왜 왔지? 야, 천재인가 봐. 진짜 말 진짜 잘하는 것 같아. 왜 왔지? 자, 그러면 이거를 뒷받침하는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저 그 죄송한데 네. 급하게 핸드폰으로 제 비밀번호 좀 바꿀게요. 계정 계정 비밀번호 좀. 아 무슨 소리야? 이미 다 공개를 했는데 위쪽에. 아 그 비밀번호 저희 옵저버가 다 지금 아예 네. 지고 있어요. 2차 비밀번호 이거 더 기속으로 걸어놔야 될 것 같아. 잠가야 될 것 같은데. 아이디 비번 빨리 네. 예, 이제 공개를 됐기 때문에 네. 좀 이따가 또 기대하세요. 제가 지금 확실해서 저 그래도 피파 온라인 스케줄 방송한 사람. 난 한 번도 BJ들한테 스케줄을 맡겨본 적이 없어. 오늘부터 맡게 아니 근데 그 많은 BJ 중에서 요새 네. 명실상부 최고의 BJ가 조지아프가 아니겠습니까? 그거까지는 아닌데 이제 아 최고예요. 피파 온라인 3에서 최고예요. 아, 그 최고죠. 다른 BJ를 만났을 때 그런 네. 소리 하기 없어요. 아 저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두치아프가 최고예요. 저도 두치아프가 최고예요. 두치아프가 짱인 것 같아요. 저도 두치아프가 최고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스트 보지 마요 남들. 어떻게 할 거야 이 분위기? 왜? 어떻게 할 거야? 난 감스트 볼 일이 없어. 난 볼 일이 없다고. 죄송합니다. 감스트 팬분들에게 사죄하십시오. 네. 아, 전 몰라요. 저는 원래 오늘만 살기 때문에 오늘 30억도 날아가거든요, 여러분들. 나는 지금 배는 게 없어요. 막 가는 거야. 네, 들어와요, 들어와. 자, 네. 현재 8강과 4강까지 진행을 했는데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가 약간 시간을 좀 요구한 상태고요. 어, 결승을 3판 2선승제로 진행하고 여기서 이제 승자가 우리 볼리션 스타일까지 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타이틀 매치에서. 그렇죠. 타이틀 매치. 넘버 타이틀 매치에 사실 방어전으로 한 달을 기다리고 있다. 이 선수들의 심경이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나 볼리션 스타일 선수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승강전에서 아쉽게도 챔피언십에 진출하지 못하고 마이너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좀 타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또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런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어서 이번에 또 좋은 모습 다시 한번 또 방어에 성공한다고 한다면 네. 대기록이지 않습니까? 타이틀 방어를 세 번이나 한 선수는 지금까지 없었기 그럼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최초라는 타이틀을 붙일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최고의 챌린저스 최고의 역사상 스타. 최고.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자리가 일단 대또가 없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가장 높은 거는 지금 말씀해주신 볼리션 스타일입니다. 뎁도 선수가 그 어떻게 보면은 사실 경쟁자 중에 한 명이었었는데 맞아요. 탈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다행인데 볼리션 스타일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결승 준비를 마쳤다고 합니다. 김대경 선수님이 제 얘기를 좀 들어주신 것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잘 맞춘 것 같아요. 감사해요. 아, 미안해요. 사실 나중에 잘 안 들려요. 30억 트레이드 부탁드릴게요. 자, 결승 준비레이드 두 선수. 제가 좀 약 올리는 걸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물 좀 줘. 물 좀. 네. 결승전 준비하고 있는 두 선수의 경기 바로 출발하겠습니다.